우린 정말 다시 만났었어. 작년 겨울 눈 내리던 날. 그날 눈이 내려서 그 사람 생각이 났어.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. 꼭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어. 만약에 다시 만나면 나는 걔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볼 자신 있어. 그냥 걔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다 이해하고 다 받아줄 수 있어. 1년 동안 내가 마음고생했던 거 그딴 건 아무것도 아니야. 눈부시게 시작해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련하게 흩어진 어느 시간들이 떠오르는 밤. 기획안은 거절당하고 일을 들어오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문 걱정으로 축 처지기만 하는 나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건 빗속을 아이처럼 자유롭게 뛰어놀았던 추억이다. 그 추억의 힘으로 오늘도 나는 이은아. 이은아 화이팅! 말해봐. 나 봐봐. 어? 이은호. 야, 은호야. 너 청계천에서 내가 버린 반지 주우면서 무슨 생각했어? 내 생각했잖아. 너 나 아직 좋아하잖아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진심은 통한다고요.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누가 몇 번이고 빠져도 내가 잡아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는 푸드만 봐. 나는 너만 보겠지. 너 잘 살기는 해? 진짜로? 너 네가 잘 살아 있고 그렇게 짜증이 나냐? 진심 아니라는 거 알아? 아니야, 나는 다 진심이야. 나는 있잖아. 나는 이렇게 날마다 매일 나는 망가져가고 있거든. 나쁜 년이야. 그거 다 거짓말이야. 너 이럴 거면 왜 나한테 한 달 더 살자 그랬어? 왜 두 달이나 같이 살았어? 내가 청계천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너 왜 나 만난다 그랬어? 그럼 너 왜 나한테 전화 한 통 없었어? 음악 들을래?
아, 그렇게 환하고 예뻤던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? 진짜 나를 찾게 그렇게 도와줬단 말이에요?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다 받아주고 그래서 새로운 이유로 만들어줬어요.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잊어요? 그래서 나는 다르게 기억하려고 해. 우리는 그 바닷가에서 정말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바닷가에서 헤어졌어. 난 그렇게 기억할 거야. 미안해. 죽을 때까지 반성할게. 너한테 잘못한 거 내가 다 갚을게. 사실은 이 말이 우리 꿈인데 못했어. 은호야, 나 너한테 못한 말이 있는데 옛날에 착하고 얌전했던 이은호도 내가 만나 사랑했던 윤선아도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이은호도 너는 그냥 다 너야. 다 이은호야.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여전히 네 안에 있어. 이런 나라도 정말 괜찮겠어? 너가 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동안 나도 지금의 널 천천히 알아볼게. 이제부터는 제대로 사랑해볼게. 그런 의미야. 이은호가 이걸 좀 알아냈으면 좋겠어. 연애가 뭐라고 생각해?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.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된 것 같아. 물론 많이 괴롭고 힘들었지.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애틋해. 우리 오늘부터 1일인데 뭐 할까? 일단은 메일을 보내줘. 이름? 이은호 씨. 이은호. 은호야! 이은호! 은호야! 알았어. 알아. 눈이다! 와, 눈 온다! 이은호는 눈 좋아해? 응, 비만큼이나. 그럼 이은호는 또 뭐 좋아해? 햇볕 좋은 날. 따뜻한 라떼. 고양이 발바닥. 함께하는 산책. 라일락 경기. 그리고